지금 이렇게 이것을 앞치마를 착용합니다. 앞치마를 착용하는 이유는 이 물질이 튀어서 이쪽으로 몸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위에 다시 기름을 넣겠습니다. 이 줄끈은 예초기 날보다 약간 긴 정도로 해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예초기 날과 거의 유사하게 길이가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그리스가 이렇게 발라진 상태에서 이것을 꽂아줍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여기 홈턱이 있는 이 홈턱에 이것을 맞춰서 집어넣고 까딱까딱 해보면 딱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딱 소리가 나게 되면 그 다음 다시 이것을 돌려서 이렇게 꽉 조아줍니다. 이거를 꽉 조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헬멧을 쓰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아주 이물질이 전혀 눈으로 휘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중 사용하고 나서 한번 보여 드리겠지만 굉장히 이물질이 많이 튀어 들어옵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쓰게 되니까 눈이 전혀 불편함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초기를 갖다 놓고 예열을 시키는데 그냥 시동을 사기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시동을 풀어서 한참 동안은 시동 볼 때도 한 번에 풀어 당기지 말고 제가 하듯이 몇 번을 이 줄을 이렇게 당기고 나서 그 다음 빼서 한번 당겨서 시동을 풀어줍니다. 지금 사실 제가 당기지도 않았는데도 시동이 걸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5분 정도를 예열을 시키고 나서 이거를 운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기계든 예열을 시키고 나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시동을 걸어 놓고 한 5분 정도 뒀다가 그 다음 예초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초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게 사행정이지만 역할과 돌아가는 소리가 아주 부드럽고 유연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 상태가 좋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큰 소리가 나와서 동작을 해야지 오다가 정상적으로 잘 공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늘상 제가 예초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저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몇 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소개의 끈입니다. 지금 이것도 망가진 것을 끈으로 이렇게 내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것과 어깨끈 왼쪽 어깨끈 오른쪽 어깨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끈은 이 등받이의 대용하는 것을 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을 이렇게 시동을 걸어놓고 이렇게 해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오른쪽에서 이것을 해고 나서 여기 손잡이에 있는 끈 여기다가 일단은 먼저 이렇게 걸어줍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끈 이것을 다시 여기다가 걸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여기에 왼쪽 끈이 이거 매지 않게 되면 자꾸 벗겨지니까 이쪽 멜팡 끈에다가 이것을 두 번 정도 감아서 벗겨지지 않도록
이것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예초 작업하는 것을 몇 번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 뒷부분을 이것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예초기가 내 몸과 같이 일치가 돼서 동작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게감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손으로 잡지도 않았는데도 예초기가 이렇게 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지 않아도 예초기가 이렇게 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그냥 둬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당기면 이 상태에서 마이를 된 상태에서 이거는 작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동을 되겠죠. 자, 다시 이제 깎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헬멧에 사실 이만큼 튀김불이 날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방음막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유리로 되어야지만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야지만이 눈으로 전혀 튀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초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헬멧을 링크를 찍어 놓을 테니까 이 헬멧을 구입하셔서 반드시 안전한 예초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저와는 관련 없습니다. 내돈 내산입니다.